늦은 오후.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진윤이는 학교 수업이 끝나자 곧바로 집으로 향한다. 엄마, 나 왔어. 여느 고등학생들이 6개월도 안 남은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느라 한창 바쁠 시기. 그러나 고3인 진윤이의 가방에서 나온 책들은 대학 입시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9급 공무원 시험 대비용으로 나온 참고서들. 요즘 진윤이는 이 책들과 매일같이 씨름 중이다. 지금 8월 29일에 있을 9급 공무원 시험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9급 공무원 시험? 네. 고등학생이잖아요. 네.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진윤이. 그 이유는 대학 진학이 미래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생각에서다. 가끔씩 뭐 인터넷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뭐 되게 뭐 좋은 대학 나와도 막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는데 뭐 이런 모습 보니까 아 꼭 대학이 필요한가? 일부러 공무원 시험 대비반이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로 진학한 진윤이. 요즘은 친구들과 함께 100일도 안 남은 시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어머니도 딸의 어른스러운 선택을 지지해줬다. 대학 난 친구들 애들 보면은 학생들이 취업도 안 되고 하니까 안정적으로 갈라 하면은 공무원이 좋을 것 같았어.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는 고등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변화가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건 바로 수험생들이 몰리는 학원가다. 고등학교 막 졸업한, 대학에 막 입학한, 혹은 아예 고등학교 대학을 지나가지 않고 바로 이걸로 돌아선 학생들이 보이더라고요. 좋은 대학 나와서 뭐하지? 그게 이제 학생들 고민에 깔린 거예요, 실제로요. 그 거기 가장 중요한 건 취업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난 2월 11.1%로 최고점을 찍은 청년 실업률은 이후로도 10%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인턴 사원 과정을 거쳐서 직무 경험을 했는데 통과가 안 되고, 회사나 뭐 사회가 요구하는 어학 실력까지 갖췄는데 그래도 통과가 안 되고. 한 학기마다 거의 80개는 썼어요. 그래서 지금 한 240개 정도는 쓴 것 같고 낙방을 계속 하더라고요. 힘들다고 그냥 힘든데 그나마 좀 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덜 하는데 안 되는 사람들은 죽겠다 그러죠, 진짜. 미래를 꿈꾸고 도전해야 할 젊은이들. 이들에게서 꿈꿀 자유를 빼앗은 건 과연 누구일까? 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박상일입니다. IMF 이후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흐려지면서 공무원이 꿈의 직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로 안정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창 꿈을 꿀 나이인 고등학생까지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모습은 기특하면서도 한편 씁쓸합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청년 실업률은 10.3%입니다. 실업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취업 준비 1년 차라는 홍기범 씨를 만났다. 그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와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대학 시절 전액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전공 성적도 좋은 편이었고 해외 봉사활동과 교환학생까지 다녀왔다. 그의 대학 생활 중 상당 부분은 스펙과 관련이 있었다. 사실 그 목적이 그렇게 너무 가는 것 자체가 그 대학 생활 하는 거나 저 인생에 있어서 순수함이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졸업은 2006학번인 기범 씨는 올해 2월에 졸업 예정이었지만 미뤄둔 상태다. 취업 때문이다. 졸업생 신분이면 좀 불리하다. 뭐 그런 얘기 듣고 그러다 보니까 뭐 준비할 거 부족한 것도 좀 준비하고 유해생 신분으로 하면은 학교에서 이것저것 하는 것도 좀 정보도 계속 듣고 할 수 있으니까 저희끼리 자주 섞인 목소리로 화석이라고 하죠. 화석? 왜 화석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지 그냥 되게 오래됐으니까 되게 오래됐으니까 그냥 화석이라고 하고 속 한번 썩인 적 없는 100점짜리 아들이 취업 문제로 고전하는 것이 안타까운 어머니. 하지만 아들을 위해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다고 한다.
아침 식사를 하고 할 텐데 서로 그냥 이야기를 피하죠. 사실은 그냥 자꾸 말하면 아이들이 아이고 취업을 못해서 부모가 많이 걱정하는구나 싶어 할까봐 저희들은 좀 피하는 편이고. 청년들의 구직난이 길어지면서 그 가족들까지 지쳐가고 있다. 대학교만 해도 거의 10년, 지금 30살이 다 돼가니까 10년을 뒷바라지를 한 거잖아요. 그냥 부모들도 지쳤어요. 지금 저희들도. 근데 빨리 또 취업이 안 되니까 그건 당연히 조급하죠. 근데 이게 뭐 사회적인 현상이고 이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냥. 도서관이 문을 닫는 휴일이면 집 근처 카페에서 공부한다는 기범 씨. 대학 시절 누구보다 열심히 취업을 준비해왔지만 취업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았다. 작년에요? 네. 23곳 썼을 거예요. 23곳. 제 기억으로는. 올해도 24곳. 24곳? 네. 24곳, 5곳 쓴 것 같은데. 작년에 2곳, 올해는 3곳. 3곳? 네. 인적성 한번 받고 면접은 1차에서 떨어지고. 서류 통과조차 쉽지 않은 상황. 기범 씨는 아직까지 대기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요. 크게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차이 나는 경우도. 특히 나중에 결혼하고 집 같은 거 생각할 때도 부모님 도움 최대한 덜 받고 그러려면은 그래도 같은 일을 하더라도 조금 더 급여를 잘 받을 수 있는 곳에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좋은 스펙을 갖추고도 취업에 실패한 건 기범 씨뿐만이 아니었다. 취업을 위해 경제학으로 전과했다는 배찬중 씨. 그는 높은 학점과 영어 성적, 해외 활동 경력, 그리고 금융권 지원자가 갖춰야 한다는 여러 자격증까지 갖췄다. 이런 스펙에도 1차 서류 심사에서 번번이 낙방하자 찬중 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좀 많이 놀랬습니다. 좀 놀래고 또 많이 좀 약간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느낌도 좀 들고. 예. 근데 일단 이 서류 자체가 좀 쉽지 않다 보니까 그 단계만 넘어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볼 만하다라는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는데 앞에 이제 제일 앞에 있는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눈이 높아 대기업만 선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변의 시선에 찬중 씨는 억울해했다. 저는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대기업이 아무래도 뭐 연봉이라든가 뭐 복지 이런 게 좀 그나마 잘 돼 있으니까 다른 곳보다. 근데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또 많이 실제로 그런 사례도 많이 봤고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도 정말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 그래서 그만두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꾸 이렇게 대기업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눈이 높다고 또 말씀하시니까. 오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쌓아온 스펙이 1차 서류 심사에서 무너지자 청년들은 당황스럽다고 말한다. 고스펙의 지원자들이 서류 심사에서 낙방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인터넷 카페 설립자인 유상일 씨는 줄어든 일자리를 그 원인으로 지적한다.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그걸 따라와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기업 입장에서는 또 채용을 하는데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펙이란 잣대를 들이대서 인재를 선발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제 스펙 인플레이션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얼마나 줄이고 있을까? 올해 대기업의 신규 채용은 마이너스 증가세를 보이며 작년보다 그 규모가 3.4% 줄어들 전망이다. 국내 같은 이제 상당히 괜찮은 일자리라고 이야기되던 부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아웃소싱하고 뭐 사내하청이니 뭐니 이런 명의로 해가지고 비정규 대체해서 쓰고 하다 보니까 괜찮던 일자리마저 상당 부분이 나쁜 일자리를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더 안 보이는 거죠. 취업 준비생들의 한숨을 더욱 깊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채용 공고글이다. 많은 기업들이 인턴이나 경력직 위주로 채용 공고를 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7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신입 채용이 줄고 경력직 채용이 늘었음을 알 수 있다. 경력을 더 많이 뽑고 아예 경력만 뽑는 데도 있고 상반기 공고 떴다 해서 들어가 봤는데 이 회사 좋은 회사인데 여기서 딱 들어가 봤는데 신입 없고 경력만 뽑고 그러면 뭐
내가 나는 못 가는 데구나. 경력이 없으니까. 좀 약간 그런 거 볼 때마다 아씨 그러면은 신임은 도대체 어디서 뽑는 거고 그 도대체 경력직 뽑는다면 경력은 어떻게 쌓아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네. 전문가들도 기업들이 생산성을 이유로 신입 대신 경력직만 채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지금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현장이나 직장에서 나름대로 경험이나 훈련을 쌓을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를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당장은 해당 기업으로서는 당장 이제 경력이 있거나 이미 좀 준비된 분한테 데려다 쓸 수 있으면 그게 당장은 이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는지 몰라도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칫하면 이제 세대 간의 단절이라든가 이런 문제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여성의 경우 취업의 문은 더욱 좁다고 한다. 1년 반 동안 240여 곳의 이력서를 냈다는 이지현 씨. 열심히 관리한 스펙 덕분에 서류 통과율은 나쁘지 않았지만 최종으로 갈수록 여성을 원치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뭐 면접위원들이 여성이라서 비하하고 그러지는 않으시지만 체감상 서류 뭐 인적성 면접 1차, 2차 갈 때마다 확연히 여성 비율이 줄어드는 것 같고 남성 비율이 확실히 더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그 입사를 한 친구들 얘기 들어도 남성 비율이 훨씬 높은 경우가 더 많으니까. 앞서 금융권 취업을 목표로 하던 배찬중 씨의 면접 스터디 모임. 이곳에서 만난 김미영 씨는 보수적인 금융권에서 여성 취업이 쉽지 않음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한다. 여자들끼리 모이면 이런 얘기를 해, 우스갯소리로. 다시 태어나면은 무조건 공대를 가야겠다. 그러면 어떤 애가 아니다, 나는 남자로 태어나겠다. 남자도 스펙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이게 조금 다른 입장일 수 있지만 워낙 기업들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여자들은 육아 문제들이기 때문에 남자들을 조금 더 많이 뽑고 있고 같은 스펙이면은 남녀가 여자는 떨어진다는 그런 게 있어서 더 하려는 것도 있고. 그렇다면 대기업에서는 왜 신입 사원도 여성도 뽑지 않으려는 것일까? 어렵게 대기업의 현 인사 담당자를 통해 그 속사정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채용 규모를 줄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산업화의 한 단계라고 말한다. 채용 규모 준 건 확실해요. 많이 줄였죠. 근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첫 번째가 산업 자체가 정체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이 딱 그 시기예요. 성숙기에는 그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원래 신입사원을 뽑아놓으면 얘들 가르치고 뭐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현재 기업이 그럴 정도 여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인원, 꼭 필요하다 싶은 인원만 뽑아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성을 뽑기 꺼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면접을 보면 여자애들이 훨씬 말을 잘하고 준비도 잘 돼 있어요. 문제는 딱 뽑아놓고 보면 그때부터 여성상이 확 드러난다는 거죠. 자기 의견도 없고 소극적이고 또 비슷한 시기에 다 결혼할 텐데 그럼 또 비슷한 시기에 임신 출산한다고 휴가를 낼 거 아닙니까?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은 안 되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판단이긴 하지만 국가도 이런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기업에 지원해 준 게 뭐 있냐는 거죠. 전문가는 여성 취업률을 높이려면 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휴식 기간이 발생하거나 유아휴직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면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리 이제 예측하고 여성 고용을 좀 수동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정부에서 지정하는 어떤 수준의 일정 수준 이상은 이제 여성을 뽑지 않는 그런 것이 이제 관찰이 됐는데요. 고용시장이 침체되면서 취업준비생으로 지내는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 취준생들은 자신의 스펙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된다고 호소한다. 토익 스피킹이랑 오픽이나 이런 게 거의 7만 원 가까이 해요. 그러면 한 번 보면 7만 원인데 자기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올 경우 또 보면 14만 원, 21만 원 이렇게 무한대로 돈이 들고 또 학원비라고 하면 한 달에 뭐 15만 원 이렇게 또 들고 그 외에 다른 자격증 공부에 또 들고 이렇게 계속 돈이 드니까 진짜 뭐 돈이 없으면 아예 스펙 쌓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취업을 하기까지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한 상황.
많은 청년들이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전선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에 있는 홈쇼핑 업체 물류창고. 이곳에서 취업준비생 신동민 씨를 만났다. 저가 취업준비하면서 시작하면서 저도 이제 마냥 집에서 놀고만 할 수 없고 놀 수만 없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생활비가 교통비도 내야 되고 밥도 사 먹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일당직으로 이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루 8시간 일해서 받는 5만 5천 원은 대부분 취업 준비와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된다. 편안한 일을 찾아보기도 했지만 취업 준비생인 그가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많지 않다고 한다. 일단은 무조건 취지, 그러니까 제 사정, 개인 사정에 따라서 쉬지 못하는 아르바이트는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기업에 취업을 하면 그 기업에서 언제 저를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할지도 모르고 필요한 날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보통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빠진다고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다 허락을 안 해주시거든요. 동민 씨 삶의 중심이 취업에 맞춰 돌아가고 있지만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보통 뭐 서류 한 20, 30개 쓰면 뭐 한두 개 정도 통과하고 면접 기회는 또 거기서 또 시험을 또 봐야 돼가지고 면접까지 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들은 불합격 사실보다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더 답답하다고 말한다. 떨어지면 귀하는 어떤 부분이 좀 우리가 저희 회사의 서류 전형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떨어졌습니다. 라고 알려주면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채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합격입니다, 탈락입니다만 알려주니까 답이 없는 거죠. 결과가 계속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노력에 어떤 부분이 부족했지? 내가 어디를 더 해야 되지? 그럼 그거를 한다고 해서 나에게 진짜 결과가 좋아지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수년간 쉼 없이 달려 막다른 길에 도착한 느낌이라는 청년들. 갈 길을 잃고 막막한 이들에게 지름길을 알려주겠다는 곳이 있다. 바로 취업 컨설팅 업체다. 직접 가서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강남에 있는 한 업체. 소수정예로 운영한다는 이곳에선 스펙이 없어도 높은 연봉을 받는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작년에 대학교 경영학과에 그 친구가 사실 127개 했었어요. 예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연봉이 한 5천 개. 저희는 좀 자신감 있어요. 취업 빨리 시키면 안 돼요. 취업은 걱정 말라는 직원. 그렇다면 그 비용은 얼마나 될까? 저희가 코스가 A랑 B가 있어요. A는 일주일에 세 과목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학교까지까지 수강하고 B는 다섯 과목을 이것도 학교까지까지 들어가는 거고 또 다른 취업 컨설팅 업체를 찾았다. 그룹 지도 대신 1대1 지도만 고집한다는 이곳은 100% 서류 통과를 약속한다. 작년 하반기에 그룹과 한 경우에는 100% 합격시켜버리는 제가 거기는 인성 테스트를 합격하지 않으면 그 서류 공부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학벌은 대기업 입사에 아무런 걸림돌이 안 된다며 지난해의 성공담도 들려준다. 이 업체는 330만 원에 횟수 제한 없이 6개월 단위로 계약을 받고 있다. 혹시 계약 기간 내에 취업이 안 된 경우는 없었을까? 성공률을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제가 20명을 맡으면 보통 그 이제 계약 기간 내에 최종 합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약 보통 두 분에서 세 분 정도만 생각하세요. 네. 근데 이제 그 두 분에서 세 분이라 하더라도 수시 시즌에는 그 분들이 합격을 합니다.
이들의 후원 장담처럼 컨설팅 업체를 이용하면 취업할 수 있는 걸까? 얼마 전 가고 싶은 회사에 채용 공고를 발견했다는 이규식 씨. 문제는 까다로운 자기소개서였다. 너무 쓰기 어려워서 못 쓰다가 쓰지도 못하고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보니까 뉴스가 전에 스터디하던 사람 중에 그거를 이용해봤다는 사람이 있다길래 그 어디냐 해서 물어봐서. 규식 씨는 업체에 자기소개서 두 건을 맡겼다. 두 개 써주셨는데 하나는 오늘 발표한다는 그거고 다른 하나는 그냥 안 쓰면 서운할 것 같아서 뭐 해서 그것도 했는데. 그런데 인터뷰 도중 해당 기업의 합격자 발표가 났다. 맨날 이런 날은 맨날 10만 원 내는. 규식 씨처럼 취업 컨설팅 업체에서 피해를 보았다는 사람은 또 있었다. 제가 장소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첨단을 받으러 갔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서 시작을 한 게 청탁이 아니고 대피를 시작하더라고요. 100만 원 정도를 요구하더라고요. 저는 그 대피를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러면은 대피를 하고 있을 때 나를 막았어야 되지 않냐. 그거는 너의 실수다라고 하면서 환불도 안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대피란 자기소개서는 은혁 씨가 쓴 것보다도 엉망이었다고 한다. 읽어봤는데 이거는 무슨 초등학생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글이에요.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는 초등학생도 이거보단 잘 쓰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죠. 그래서 그 내용을 받았을 때 맞춤도 다 틀리고 연결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저는 사람이 좀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았죠. 환불을 거부하던 업체는 몇 달간의 실랑이 끝에 일부를 제외한 비용을 돌려주었다고 한다. 관계자는 최근 취업 컨설팅 시장에 뛰어드는 업체들이 급증한 만큼 취준생들이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중에는 취업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있고 심지어 전혀 이런 컨설팅하고 관련 없는 일을 하다가 단지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어서 오히려 취업 준비생들보다 취업에서 더 모르는 사람들이 하고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칠 뒤 신동민 씨를 다시 만났다. 지난 1년간 100여 개의 이력서를 썼다는 동민 씨. 그중 최종 면접까지 갔던 건 고작해야 한두 번에 불과했다. 어떻게 이 회사도 지원해 보셨어요? 예, 하나 지원했어요. 네, 결과가 어땠어요? 서류에서 떨어졌어요. 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집에 있는 시간도 불편해졌다. 네, 뭐 집에서는 부모님께서 눈치 안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래도 제 스스로가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혼자 그냥 집에만 있기도 좀 뭐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100번의 도전과 100번의 실패. 그 과정에서 동민 씨가 떠올린 것은 바로 부모님이었다. 일단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부모님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그래도 저랑 살아오셨던 시대 자체가 다르셔서 약간은 다르시겠지만은 그래도 저랑 똑같은 과정을 겪으셨으면 분명하고 그런 어려움을 다 딛고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거니까. 동민 씨는 청년들에게 포기를 권하는 사회에 지고 싶지 않다고 한다. 하나하나 포기하기 시작하면 그냥 한 번이 어렵지 두세 번은 쉽다는 말도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포기하다 보면 어느샌가 남아있는 게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너무 허무할 것 같고 공허할 것 같고 그래서 더 빨리 더 취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긴 들죠. 3포 세대란 취업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5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꿈 많고 열정 넘치는 청년들에게 포기를 강요하는 사회. 어쩌면 이것이 우리 미래에 대한 포기가 되진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눈만 높아서 어렵고 힘든 일은 안 하려 한다. 중소기업에도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가 많은데 대기업에만 목을 맨다. 과연 사실일까요? 중소기업에 간 청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올해 28살인 김태균 씨.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 그는 졸업 후 대기업 공채에 실패하자 중소기업 입사를 선택했다. 계속 낙방하는 거예요. 2013년은. 그래서 이제 차라리 중소기업 가서 경력을 쌓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중소기업으로 돌렸죠. 비록 대기업은 아니지만 첫 직장이 생겨 기뻤다는 태균 씨. 하지만 회사 생활은 처음부터 만만치 않았다. 아침 일찍 가서 이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청소기 밀지 말래요. 그냥 닦고 쓸기만 하래요. 그래서 대걸레랑 빗자루 어딨냐 물어봤더니 그런 거는 네가 알아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내가 먼저 나서야 돼요. 내가 먼저 나서도 욕을 먹어요 가끔은.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청년 인턴으로 입사했던 태균 씨.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고용 불안을 느꼈다. 잘린 거죠. 권고사직. 매출 안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기 형을 이제 이체연금도 끊기고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겸사겸사 이제 권고사직을 당하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잘라보니까 좀 보기 안 좋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았던 회사 생활.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로 태균 씨는 몸에 이상을 느꼈다. 회사에 다니는 도중에 두드러기가 난 거예요, 갑자기. 병원을 갔죠, 일하는 중에, 점심시간에. 근데 호흡곤란이 온 거예요,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정신과를 가는데 이제 공황장애 초기라고 말하더라고요. 결국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태균 씨. 요즘엔 마술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재취업을 준비 중이다. 업무가 일단은 강도가 세고 보수는 적고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이제 복지 좋은 회사로 가보고자. 중소기업을 다니다 퇴사해 재취업을 준비 중이라는 이원식 씨. 그 역시 취업난에 떠밀려 중소기업에 입사했다고 한다. 급여는 사실 굉장히 적어서 어디 가서 얘기를 솔직히 말해서 못할 정도였어요. 제 나이에 160만 원인가 170만 원인가 그랬어요. 처음 갖는 직장이라 더 열심히 일을 했다는 이원식 씨.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두세 달 후부터 며칠 뒤에 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야. 있을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했는데 그 뒤에는 보름 뒤에 준다. 그러다가 한 달, 몇 달 이렇게 밀려서 나중에는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한 6, 7개월 밀려있더라고요. 월급이 밀리는 것은 한 집안의 가장이던 원식 씨에겐 심각한 문제였다. 돈 밀릴 때는 막 미치죠. 미치죠. 일단 집을 꾸려나가야 되는 상태였고. 근데 돈이 제때 안 나오니 돈이 나갈 곳에 못 나가니까 이제 그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얼마 전 아이가 태어나면서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는 원식 씨. 가장으로서 그는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 있는 중이다. 일단은 급여도 볼 거고요. 이제는 기업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비전을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낮은 임금과 부실한 복지 그리고 고용 불안정까지 이런 이유로 많은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한다. 연봉도 일단 연봉이고 그런 어떤 복지라든가 일단은 연봉 적고 일은 많고 야근 많고.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 중 약 58.2%는 낮은 임금을 꼽았다. 중소기업의 신입사원 연봉은 작년에 비해 3.5%가량 떨어진 2,500만 원 수준으로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의 66% 정도에 불과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은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걸까?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대표를 만나 그 이유를 물었다. 중소기업도 매년 원자재 상승도 있고 급여 인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청업체 납품 가격을 올려줘도 이게 어려운데 가격을 낮춰라 이거죠. 그런 게 현실이거든요. 매년 또 가격 요청을 오고 있거든요. 대기업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으로 하고 있고. 절감은 봤을 때 수준 마진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나요? 네 아닌 건 많다는 거죠. 중소기업 하청업체는 대기업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대기업의 단가 절감 요구는 중소기업의 저임금과 인력난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한다. 첫째 보장이 이제 임금 문제, 두 번째가 복지 혜택.
이런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은 올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중소기업이 과연 그 보장이 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이 능력 있는 사람이 올 수 있겠어요? 저임금은 핵심 인력의 대기업 이동을 가져오고 이는 중소기업에 큰 타격으로 이어진다. 신입사원 뽑아서 4, 5년 열심히 가르쳐놨더니 이제 조금 일을 하겠다 싶을 때 이제 다른 회사로 옮기는 거니까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단가 절감 요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킨다고 지적한다. 그걸 깎으면 결국은 중소기업은 이익이 별로 안 남으니까 기술 개발도 못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복지 이런 걸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급여도 올려줘야 되고 복지도 향상시켜야 되고 근로조건도 좋게 해야지만이 우리 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또 젊은 층도 많이 우리 기업으로 오고 그럼 그 친구를 통해서 기술도 개발하고 기업의 활력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럴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점점 양극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정부는 고용시장의 약 88%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으로 청년들의 시선을 돌려 취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수많은 관련 정책들이 발표됐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전체 청년 고용률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심지어 그 대책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발견되고 있다. 박민아 씨는 입사 면접을 보던 중 이상한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고용 촉진금 대상자가 될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그냥 대상자로 상담을 받고 대상자가 되면 그 다음 달부터 월급을 줄 테니까 한 달 동안은 인턴을 하자. 고용 촉진 지원금이란 청년이나 장기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새로 고용한 사업주에 1년간 최대 90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그 회사엔 비슷한 제안을 받은 이들이 또 있었다고 한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사수는 거기 해당자가 안 됐었대요. 가서 상담은 다 했었대요. 가라고 해서 했는데 안 돼서 이제 나갈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는. 인원을 충원할 돈이 없다며 다른 업무까지 강요했다는 사장. 미나 씨가 거부하자 사장은 그녀에게 자진 퇴사를 요구했다. 사장은 왜 그녀를 해고하지 않았을까? 나는 너를 자를 생각이 없다.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되면 네 뒤에 들어오는 직원들 고용 촉진 장려금 혜택을 못 받는다. 너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 고용촉진 지원금은 직원을 해고한 이력이 없는 사업주만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장은 미나 씨의 자진 퇴사를 요구했고 미나 씨는 그럴 수 없다며 출근을 강행했다. 그러면 좋다 이러면서 나가지 마라. 나 너 일 안 시킬 거다 하면서 저기 앉아서 그냥 계속 있어라. 결국 미나 씨는 한겨울에 사무실이 아닌 창고로 쫓겨난 채 추위에 떨어야 했다. 난방도 하나도 안 되는데 먼지도 장난 아니고 나중에는 저도 지치고 너무 춥고 힘들고 하니까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전문가는 청년 취업난 해결을 위한 지원금 제도들이 실효성이 적다고 지적한다. 너무 단기 또는 그 좀 대정요법에 치우쳤다 보는 거죠. 청년 취업 문제는 참 이 대정요법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노동시장에,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병에 걸렸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원금은 마치 이제 이 공중전에 토큰 넣으면 그때만 통화되고 토큰 빠지면 전화 끊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이런 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전 인사 담당자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학교나 이런 쪽에 좋은 인재를 양성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그 학생들한테 좋은 중소기업을 소개해주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돈으로 뭐 지원금으로 지원을 해준다기보다는 그런 좋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루트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 그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지금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지원은
유능한 인력의 유입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한 정부의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한편 정부의 지원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 스스로의 노력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벤처 회사들의 99%는 종업원 주주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주주 제도란 한 기업의 주식을 근로자에게 나눠주어 그 기업의 이윤 역시 근로자들과 함께 나누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은 추가적인 경제적 혜택을 얻게 되고 사장은 회사를 떠나지 않을 충성스러운 직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아직 이 제도에 대한 논의조차 부족한 상태입니다. 고용시장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 지금이야말로 중소기업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취업전쟁에서 상처받은 우리 청년들이 눈을 돌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 시험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모이는 노량진에서 이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노량진의 한 교외 식당이 새벽부터 부산하다. 이곳에선 매일 아침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무료로 아침밥을 제공하고 있다. 한 5, 6개월 정도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그래도 뭐 2, 3년씩 넘게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좀 안타깝죠. 하나둘 청년들이 모여들고 배식이 시작된다. 대부분 20, 30대 청년들이 줄을 이룬다. 이들은 왜 이곳 노량진에 온 걸까? 취업에 대한 준비를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취업이. 네. 뭐 안정적이고 하고 또 이제 뭐 취업보다 이게 낫지 않을까 해서. 중소기업만 가도 제대로 된 뭐 연봉도 아니고 뭐 야근 진짜 엄청 많이 시키면서 야근 수당 없는 것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조금 더 궁금해서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9급 공무원 시험은 2013년부터 3년째 약 20만 명에 가까운 지원자들이 몰리고 있다. 어떻게 보면 나라 전체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으로 빠지게 되면 그만큼 좋은 인력들의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만큼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고 있다. 취업난을 걱정해서 들어온 경우가 상당수인 것 같고요. 아예 처음부터 사기업체들은 제껴놓고 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끝없는 스펙 경쟁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업들의 불합격 통보 때문에 청년들은 당락의 기준이 명확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 준비생, 일명 공시생의 삶도 결코 만만치 않다고 한다. 3년차 공시생인 원주 씨를 만났다. 그냥 대한민국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건 지금이 최고로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걸 포기하면서 해야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연애하기 이쁜 시기인데도 연애도 할 수 없고 직업 하나만 보고 몇 년을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식인 것 같아. 자신과의 싸움인 탓에 감정 기복도 원주 씨를 지치게 하는 요소 중 하나다. 정말 예민해지더라고요. 그 시험이 다가올 때는 정말 그냥 평상시에는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도 그냥 한번 말 한번 잘못한 그거에 너무 상처받고 울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예민하잖아요. 취업이라는 벽 앞에 청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구직 기간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언제 딱 끝난다, 언제까지만 하면 된다 이러면 이렇게까지는 안 우울할 것 같은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이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렇게 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딱 다음 행선지를 딱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미국이나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외국과의 직접 비교에 대해 전문가는 부적절하다고 말한다. 국가별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실업자가 되더라도 고용보험이 주어지고 그리고 더 좋은 직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직업 훈련을 해주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더 좋은 직장을 이동하기 위해서 실제로 실업 상태를 용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이제 더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당장 좋은 일자리를 얻어야만 하는 숙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까지 만들어낸다고 한다. 처음부터 좋은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청년들 중에서는 취업도 안 하고 있고 학업도 안 하고 있는 어떤 니트족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약 3년간의 구직 활동 끝에 취업을 포기했다는 김수용 씨를 만날 수 있었다. 높은 학점과 영어 점수 그리고 해외 인턴 등 남들 못지않게 스펙을 쌓았던 수용 씨. 당시 이렇게 입사 원서를 넣었을 때는 몇 군데가 넣어주세요? 그때는 한 80개에서 100개 넣었던 것 같아요. 연락은 많이들 왔었다는 거죠? 뭐 많이는 안 왔었고 그러니까 네. 1년, 2년, 3년 지날수록 네. 서류 통과 비율도 이제 확확 줄어들고 면접 기회도 이제 줄어들었죠. 계속된 불합격 소식을 들어야 했던 당시를 수용 씨는 인생의 암흑기로 기억한다. 졸업하면은 회사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게 그냥 정답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그게 정답이면은 이 세상이 너무 슬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를 좀 더 알려고 노력했던 이유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긴 암흑기를 지내온 그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재기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대학 시절 친구와 함께 스포츠 펍을 하기로 했던 계획을 조금 일찍 실행에 옮기려는 것이다. 취업 준비했을 때랑 비교해서 좀 어때요? 진짜 이거는 제 일을 하는 기분이니까 진짜 이게 제가 살아있는 기분을 느끼는 거죠. 좀 답답했던 거랑 정반대죠. 제가 능동적으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네, 지금이 좋죠. 지금이 좋아요? 네. 잘했다고 판단하세요? 포기한 게? 네, 포기는 이제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뭐 제가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저만의 스토리 만들어서 제 비즈니스를 성공시키면은 그게 또 하나의 이런 그 좋은 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거죠. 취업난으로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청년들. 하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여전히 꿈이 살아있다. 꿈이 뭐예요? 되게 꿈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단어 같아요. 어려운 말 같아요. 쉽사리 이제 내뱉기 힘든 말. 취업. 아니야, 취업은 꿈이 아니야. 취업은 과정일 뿐이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내가 잘하는 뭔가를 통해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걸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구체화해서 행동으로 옮긴다는 게 용기가 잘 안 나더라고. 독일의 극작가 톨러는 꿈꾸는 힘이 없는 자는 사는 힘도 없다고 했습니다. 꿈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고 그 희망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3포세대, 5포세대로 내몰리는 우리 청년들. 그들이 끝까지 꿈꿀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늦은 밤까지 저희 PD수첩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